이번 여성 독립운동가 우표 기획 전시회는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권교옥 지사, 김메아리아 지사의 독립활동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인 우표를 통해 널리 알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희귀 우표와 독립운동가들이 주고받은 엽서, 영상 자료 등도 함께 전시하였고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47일간 무료로 진행되니 많은 분들이 편한 시간에 방문하시고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합니다.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는 현재 서원을 받으신 분이 겨우 400여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무명의 여성들이 앞으로 조명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데요. 뜻깊은 것은 우표 박물관에서 김마리아 선생님, 그리고 안경신 선생님, 박자정 선생님, 그리고 권기옥 선생님 이렇게 중요한 분을 선정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뜻깊은데요. 우리 우표 박물관에서 아주 뜻깊게 조명한 여성 독립운동가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성 독립운동가 우표 발행을 기념해서 이제 네 분에 대해서 발행을 했고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정부에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했었고 번외라서 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자료가 일부 소실되거나 없어졌기 때문에